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악한 자들의 꾀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 141편 11절에서 10절 말씀은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기도는 참 놀랍습니다. 이렇게 다윗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있을까 할 정도로 그의 말은 찬양이고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를 부릅니다. 내게로 오소서.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러니까 아무도 찾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내 입에 파수꾼을 두시고 내 입술로 주소서. 2절 같이 볼까요? 2절 시작. 내 기도가 주 앞에 피운 향처럼 올라가게 하시고 내 손을 대는 것이 저녁 재물처럼 되게 하소서. 그 모든 말과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재물이 되게 해달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악한 곳에 이끌려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들과 함께 악한 것을 일삼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않게 하소서. 그 옆에서 악을 저지르는 자들에게 같이 뭐예요? 영향받지 않게 해달라.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같이 거기에 휩싸이지 않게 해달라. 또 반대로 말하면 악한 자들이 악을 행할 때 거기에 같이 뭐예요? 휘말리지 않게 해달라. 악을 악으로 대적하지 않게 해달라. 우리 로마서 말씀에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어요. 왜 다윗이 위대한 자입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겼다.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심판을 어떻게 해요? 맡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맡겨드렸다.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의인들이 나를 치게 하소서. 이것이 친절이 될 것입니다. 의인들이 나를 꾸짖게 하소서. 이것이 내 머리를 상하지 않게 하는 좋은 기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 기도는 악인들에게 재앙을 부르게 하소서. 이게 중요합니다. 악인들에게 뭐가 온다고요? 이 시편의 신학적 사고가 뭐냐면 의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편 1편 1절의 말씀처럼 대저 의인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함께하시고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악한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악한 자들은 교만해서 오만해서 그 길로 망하게 되는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도하시고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것이 시편의 큰 길이에요. 의인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악인은 망하게 된다. 악인들에게는 뭐가 임해요? 재앙이 임한다.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통치자들이 절벽에서 내던질 때 내 말이 옳았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절벽에서 어떻게 내던져.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악한 자들은 잘 되는 것 같고 지금 막 승승장구하는 것 같은데 뭐예요? 하루아침에 망한다. 높은 곳에서 떨어진다. 7절 시작. 그들이 사람이 나무를 잘라 쪼개 만든 땔감처럼 무덤의 입구에 우리 뼈들이 흩어져 있다라고 할 것이다. 이런 나무가 땔감이 된다. 얼마나 미쳤습니까? 뼈들이 다 흩어져 버린다. 대단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거야.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 주 하나님이여 내 눈이 주께 맞추어졌습니다.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내 영혼을 죽음에 넘기지 마소서. 이렇게 돼 있어.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내 영혼을 죽음에 넘기지 마소서.
내 눈이 주께, 내가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하나님 앞에 뭐예요? 내가 온전히 나아갑니다. 내 영혼을 죽음에 넘기지 마소서.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 다른 거 바라보지 않겠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게 악한 자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할때 잘못하다가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속에서 악해지는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악한 자들을 상대하다가 뭐가 돼요? 같이 악해지는 경우가 있어. 이걸 조심해야 돼요. 악한 자들과 싸우다가 같이 물들어지면요, 이거 고생하는. 그래서 상처를 받고 뭐 드라마 이게 무서운 게 뭐예요? 같이 악해지는 경우가 있어. 하나님 앞에 초점을 두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같이 악해지는, 싸우다가 같이 같은 무리가 되는 거예요. 보세요, 내 영혼을 죽음에, 그러니까 중요한 건 영혼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그러니까 참이 시편의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늘 바라보지 않으면. 같이 그냥 쓸려 내려가, 쓸려 내려가. 여러분, 오히려 고난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계기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귀한 은혜. 구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덫과 범죄자들이 파놓은 함정에서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악한 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함정을 파고. 덫이에요. 유혹이에요. 수렁이에요. 얼마나 많은 인생에 함정과 덫과 악한 유혹들이 있습니까? 악한 마귀들이 많은 것들로 고난과 유혹으로 다가올 때 하나님이 지켜주셨어.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우리 힘으로는 이 함정과 덫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 말은 우리가 시험에서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소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달라는 기도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자기 그물에 스스로 빠지게 하시고 나는 안전하게 지나가. 여러분, 출애굽할 때 뒤에서 애국군대가 쫓아오는데 어떻게 돼요? 그 쫓아와가지고 결국은 뭐예요? 그 바다에다 수장돼. 잘 보세요. 안 쫓아왔으면 자기들 안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쫓아와가지고요, 그들이 물에 다 수장돼요. 뭐예요? 자기들 꾀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을 안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심판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결국은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고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재앙이 다가오는 거예요. 저주가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곧 겸손이에요. 교만한 자는요,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 겸손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간다, 그 자체가 겸손의 증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게 뭐예요? 교만이에요. 왜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도 살수 있거든. 그렇지 않아요? 뭐 돈이 있고 뭐 주변에 사람들이 있고 백이 있고 뭐 믿을 만한 게 많은 거예요. 왜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아니고도 뭐 보험이 나를 지켜주고 뭐 사람들이 나를 지켜주고 내 물질이 있고, 내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고, 건강이 있고. 하나님 아닌 다른 믿을 것이 많기 때문에 뭐예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왜 위대합니까? 그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왕이 아쉬울 게 뭐가 있어요? 사람이 많고, 돈이 많고, 뭐. 왕이, 우리가 세상으로 말하면,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그러나 다윗은요, 늘 왕이 돼서 오히려 더 하나님을 갈망. 왜? 전쟁하고 막 왕되기 전에는 얼마나 고생했어.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왕이 되니까, 야, 이제야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오히려 왕이 돼서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시간이 주어질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왜? 네? 나중에 나오는 그 뒤에 나오는 왕들 봐봐요. 왕이 되니까 권력 우리들고 막 그냥 악한 길로 행하고, 왕이 돼가지고 오히려 무너지고, 왕이 돼가지고 교만해지고. 차라리 왕이 안 됐으면은 겸손했을 텐데, 왕이 돼가지고 오히려 무너지고 막 나라가 뒤죽나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막. 어떨 때 그래요. 야, 저 사람이 참.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뭐 출세하고 잘 되고, 그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잘 돼가지고 오히려 영적으로 뭐예요? 망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오히려 육신적으로 뭐 잘 되고, 그게 잘 생각해야 돼요. 오히려 그게 나중에 보면 뭐예요?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의 자리, 영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 그러니까 결국은 찬양하는 자리, 결국은 영적으로요, 예배 자리를 떠나서 내가 믿음이 잘한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예배를 떠나서, 기도를 떠나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 내가 예배는 안 드리고 뭐 기도는 안 하고 내가 뭐 헌금만 많이 드려서 뭐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로마서 12장처럼 너희 몸을 산 제물로, 산 제사로 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의 몸.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을 찾는 거지. 영혼은 놀고 먹고, 영혼은 메말라 있으면서 뭐 내가 하나님 섬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한 자들은 스스로 자기의 깨에 빠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모여 재앙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자들이 결국은 더 잘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한순간에 무너진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 우리를 힘주신다.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악한 자들은 스스로 무너지고 재앙을 당하고 그들의 영혼은 죽음에 넘겨진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